자, 76회입니다. 76회.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재료입니다. 두 개의 재료가 양단이 구속되어 있고 온도가 10도씩 상승할 때 단부에 발생하는 수평력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전 구조물과 익력을 분리를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봅시다. 부재가 있고요. 여기는 또 부재가 있습니다. RA가 생길 것이며 RB 익렬력이죠. 그 다음에 1번 부재, 2번 부재가 있을 것이며 여기에 알파1, E1, 알파2, E2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상태에서 생기는 거. 자, A1, 알파1, 알파2가 이 델타 T만큼 했을 때 늘어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를 델타 T 이렇게 되고요. 또한 이게 이 상태에서 A1, A2 했을 때이 부분이 외력 RB에 의해서 델타 R이 생길 겁니다. 자, 이제 변이 산정을 하겠습니다. 이걸 더하는 거죠. 이 적합 조건은 B는 제로. 이 적합 조건에서 두 번째 변이 산정. 델타 T는 시그마 3분장 계수 델타 T L입니다. 즉 이것은 합계죠. 먼저 알파 1 델타 T L 100mm. 100mm가 10cm죠. 10cm. 자, 센치 바꾸겠습니다. 10cm 플러스 알파2 곱하기 델타 T 20. 1은 0.00012, T는 아니 알파2는 0.00024, T는 얼마였죠? 온도가 10도씨 상승이었으니까 10이죠. 이걸 넣으면 0.006cm가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R 시그마 EA의 RBL은 E1A1 RBL1 더하기 E2A2 RBL2는 RB는 E1 A1 L1 더하기 E2 A2 L2는 RB 2100 곱하기 4의 2.5cm죠. 파이의 2.5의 제곱. L은 10cm 더하기 700 곱하기 4분의 파이의 5cm 제곱 얼마? 20. 이걸 풀었으면 0.002425 RB가 오른쪽으로 생깁니다. 따라서 이 변이 적합 조건은 이 C는 델타 C는 델타 T 플러스 델타 R 는 0.006. 자, 방향은 반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002425 RB가 제로.
자,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부호가 서로 방향이니까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따라서 RB는 2.47TF. 반력 산책입니다. 시그마 X는 RA-RB는 0. 따라서 RA는 RB는 2.47TF가 되겠습니다. 수평 반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47. 이것도 2.47TF. 2.47TF. 이런 식으로 됩니다. 2022년 6월 15일 안병희입니다.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